중국 허비성의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요 며칠간 수십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공산당에서는 이 지역에 1,000명의 의료진을 긴급 파견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본 세계 언론에서는 겨우 수십 명의 환자 때문에 1,000명이나 되는 의료진을 파견할 리 없다. 의료진을 파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동안 중국이 그토록 자신했던 코로나 방역이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즉 실제로는 수십이 아니라 최소 수천 이상의 변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다 라며 중국의 공식 발표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남아공, 미국에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데 이어 일본에서 역시 새로운 형태의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백신 보급의 시작으로 한숨 돌리려던 세계의 국가들은 또다시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중국 역시 얼마 전 유입된 영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폭발적 확산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에서는 자국에 유입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한국인의 소행이라는 정보를 뿌리고 있는데요. 중국 랴오닝성 선양으로 입국한 한국인 임모 씨가 26명의 중국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켜 중국 내 슈퍼전파자 역할을 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의 네티즌들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중국이 한국 때문에 제2차전을 치르게 되었다며 중국은 대국의 면모는 잠시 접어두고서라도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는 슈퍼전파자 역할을 한 한국인이 인시성을 갖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시성은 한국 내에서도 2만 명 남짓의 국민들만이 갖고 있는 매우 희귀한 성이죠. 더군다나 공산당 측에서 밝힌 인시의 한자는 한국인이 사용하는 인시의 한자와 다릅니다. 이것은 오히려 중국에서 사용하는 성씨인데요. 이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중국 공산당은 현재 중국인 인시가 자국 내에 퍼뜨리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를 마치 한국인이 퍼뜨리고 있는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내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탈리아, 대한민국, 일본, 핀란드, 러시아, 호주, 스리랑카, 대만, 필리핀,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 수많은 국가들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전파한 사람은 우한에서 각 국가로 입국한 중국인으로 공식 발표되어 있습니다. 굳이 중국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 캐나다, 스웨덴, 인도, 이란, 프랑스, 네팔, 독일 등의 국가에 처음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한 사람은 우한에서 입국한 외국인으로 알려져 있죠. 중국의 우한에서는 전 세계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고도 해당 사실을 부정하고 이번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되려 한국에게 모함을 하는 중국 공산당의 모습을 보니 국내 네티즌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이가 갈린다 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중국은 지속적으로 제주도에 대한 중국인 입국을 다시 허가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인은 비자 없이도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었는데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한 유일한 국가이니 한국은 중국에게 문호를 다시 개방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한국의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이 없으면 경제가 붕괴되므로 하루빨리 중국인이 가서 도와줘야 한다 라는 선심 쓰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하고 있죠. 지난 5일 중국 신화령 그룹의 자회사인 신화령 금수산장개발 주식회사는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중국 회사가 부지를 매입하여 관광단지로 개발을 했던 곳인데 제주도 측에서는 중산간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문제 삼으며 이 모든 개발을 금지시켰기 때문이죠. 중국 회사 측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관광단지를 개발해주면 제주도도 돈을 버는데 이것의 해방을 놓는 이유를 모르겠다 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중국의 일반적인 네티즌들이든 중국의 회사든 마치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이 없으면 금방이라도 경제 붕괴를 맞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제주도에 방문한 여행객은 총 23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것은 2019년보다 504만 명, 33%가량 감소한 수치인데요. 중국인이 아나무인의 태도를 갖는 것 치고는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그리 큰 타격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내국인 관광객이 제주도의 관광객 수치를 보전해 주었기 때문이죠.
2020년 한 해 동안 제주도에 방문한 관광객 중 98%가 내국인 관광객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 나가는 것이 제한되자 그들의 눈길을 국내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곳곳의 숨은 관광 명소가 부각된 것인데요.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코로나19에 걸린 관광객이 제주도에 방문하여 제주도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등의 단점도 발생하긴 했지만 내국인들이 제주도를 더 많이 방문하게 된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토지 매입과 개발 그리고 환경훼손으로 인해 제주도의 국제적 이미지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국내 관광객들 역시 제주도에 가면 아름다운 관광을 하기는커녕 시끄러운 중국인들과 온갖 쓰레기들로 눈살이 찌푸려질 뿐이라 가는 것을 망설였었죠. 하지만 이제 제주도가 한국인들로만 가득 차게 되었으니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되찾았다며 기뻐하는 국내 네티즌들의 댓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괜한 걱정하지 말고 제주도에서 아예 떠나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 대학교의 중국인 학생 이야기가 회자되며 국내 네티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말고사 시험을 발표 수업으로 대체하는 전공 수업이었는데 한 중국인 학생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멀뚱멀뚱 서 있으며 웅얼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교수는 당연히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답답했었고 보다 못한 다른 중국인 학생이 그의 말을 통역해 주었죠. 수업 공지를 중국어로 해주지 않아 발표가 있는지도 몰랐다. 이에 말문이 막힌 교수는 그저 알았다 답하며 해당 중국인 학생을 빵점 처리하였는데요. 중국인 학생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오더니 또다시 알 수 없는 말로 교수 면전에 항의를 쏟아부었습니다. 통역해주는 중국인이 말하길 이런 이유로 중국인 학생을 빵점 처리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다. 우리 아버지가 지방당 위원회 상무위원인 것은 아는가? 중국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해오는 동북공정 그리고 최근 유독 열을 올리는 한국문화 빼앗기는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도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자국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공산당의 고위 임원인 것을 알면 한국인 교수도 깨갱하고 꼬리를 내릴 줄로 아는 것이겠죠. 중국의 교과서에는 한국에 대해 언젠가는 수복해야 할 우리의 땅이라 설명합니다. 과거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시진핑은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 주장했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과서, 웹사이트 등에 고구려와 바래는 중국의 역사라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권에서 흔히 사용하는 옥스퍼드 교과서에는 과거 한반도는 전부 중국의 땅이었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역사서 중 하나인 타임라인 오브 히스토리에도 역시 중국은 한나라 시절 고구려를 식민지 삼았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과거 오랑캐의 침입을 막기 위해 건설했던 만리장성은 한반도 내부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국 곳곳에 남겨져 있는 성의 흔적이 과거 중국이 건설했던 만리장성의 연장이라는 것인데요. 압록강과 백두산, 두만강으로 인해 중국에서 한반도로 성을 연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뻔뻔하게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공개된 드라마 여신강림은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동명의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데 작중 배경과 전혀 맞지 않는 중국스러움이 너무 많이 묻어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버스 정류장에는 중국 기업의 광고가 떡하니 붙어있는가 하면 편의점에는 중국의 음식 전단지가 붙어있고 작중 인물들은 편의점 앞 식탁에서 훠궈를 먹는 모습을 보입니다. 해당 If Track 미국의 강력한 힘은 법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현재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의 파수꾼으로서 미국의 지위와 영향력은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행동은 분명 세계의 질서와 평화 유지에 도움을 주는 면이 큽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 힘을 자의적으로 이용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룰을 무시하고 이 룰을 집행하는 기관까지 압박하는 모습이 밝혀지면서 세계가 시끌시끌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적인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세계 최초의 상설 전쟁범죄재판소를 말합니다. 2002년 7월 1일 발족됐으며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죠. 이곳 헤이그는 한국에게도 관련이 있는데 1907년 고종이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가 소집하는 제2회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를 파견하여 을사늑약이 불평등 조약임을 알리기 위해 파견한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2003년 2월 국제형사재판소에 정식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미군의 아프간 전쟁범죄 조사에 나선 국제형사재판소를 현지 시각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 전쟁과 관련해 미군과 정보요원들의 전쟁 범죄 가능성을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인사들에게 경제적 제재와 여행 제한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요원의 조사나 괴롭힘, 억류에 직접 관여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인사의 미국 내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이들과 이들 가족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지난 3월 최초로 아프간 전쟁에서의 미군과 정보당국 관계자들, 아프간군, 현지 무장방군 탈레반의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소속 검찰의 조사를 허용했었죠. ICC 검찰은 앞서 법원 제출 자료에서 미군이 2003년에서 2004년 최소 54명의 억류자에게 강간, 고문, 잔혹 행위를 했고 폴란드, 루마니아, 라트비아에 있는 CIA 요원들도 최소 24명에게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믿을만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은 ICC 설립 규정인 로마 규정 당사국이 아니고 미국 인사에 대한 ICC 관할권 주장을 거듭 거부해왔다며 ICC의 조치는 미국인의 권리에 대한 공격이자 국가 주권 침해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미국인들의 권리는 미국에서 지켜주는 것이며 그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관할권이 없는 기관은 빠져라 하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처우에 관한 ICC 조사 가능성도 이번 행정명령 발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에게 있어서 많은 이익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죠. ICC는 전쟁,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 처벌을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됐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123개국의 회원국인데 특이하게 미국을 포함한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은 회원국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장은 여기서 나온 것이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등은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ICC 비난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ICC가 인민재판식 캥거루 재판을 한다고 비판했고 에스퍼 장관은 미국이 그동안 전세계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불법적 조사를 용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케일리 맥커니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ICC 검찰의 최고위급 부패와 위법 행동이 있다는 강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 엮어가자는 분위기입니다. AP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정책과 맞지 않는 국제기구, 협약, 합의에 대해 또 공격을 가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미국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ICC의 확고한 지지자라며 국제형사재판소는 존중되어야 하고 모든 국가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의 안드레아 프라소 미국 지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국제법 무시라며 ICC에 대한 공격은 심각한 범죄의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 구현을 막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계의 수호자이자 그것을 빌미로 잘못된 점을 그냥 넘어가라는 것은 정당할까요? 여기도 국제적인 힘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할까요? 세계 최고의 지혜에 있으며 이를 지키고자 하는 미국이 본인들의 잘못된 부분까지 힘으로 눌러버리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